오늘 ETF 전략을 미리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네. 엔비디아, 빅테크 이런 게 눈에 띄네요. 네, 엔비디아가 맞습니다. 그 세계의 제일 비싼 기업이 됐다가 부침을 겪었다 다시 반등하고 있는데 네. ETF 시장에서도 이 반도체 관련해서 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지 오늘의 주제를 좀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주가 흐름으로 이어갈지 많은 분들이 또 말씀을 주시는 게 이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이 앞으로 더 갈 것이다 아니면은 과거에 이 그 닷컴 버블이라고 하죠. 그때 시스코라는 보안 기업이 전체 시총 1위를 한 이후에 이 닷컴 버블이 조금 꺼지면서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광경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혹시나 이런 엔비디아가 시스코와 같은 사례로 이어지지 않을까라 염려하는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이 틀을 넓혀가지고 빅테크, 뭐 탑7이라고 하죠. M7이라고도 요즘 많이 얘기들 하십니다. 이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주가가 좀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냐. 이 장기적으로 이 투자가 유효한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 투자 전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의 트렌드를 빠르게 읽고 대처를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맞습니다. 예. 오늘 많은 분들이 관심에 있어 하는 그런 주요 키워드를 ETF 시장에서 알 수 있어서 의미가 좀 클 것 같습니다. 자, 국내 ETF 시장의 최근 성과를 보면 또 어느 정도 전략적 힌트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데이터를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최근에 국내 ETF 시장 성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주간 성과를 저희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일주일 정도의 성과를 보게 되면 역시나 네, 엔비디아죠. 최근에 주가가 최대 고점을 찍은 이후에 뭐 10%, 15%, 하루에 6% 떨어진 날도 있습니다만 그저께 같은 경우는 그대로 6%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단기에 급등락하는 모습을 조금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엔비디아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뭐 밑에 보시게 되면 반도체 또는 뭐 AI 관련된 종목들이 역시나 네, 수익률이 상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네, 수익률 하위 같은 경우는 국내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더 많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좀 많이 있고요. 역시나 일주의 성과를 보더라도 국내보다는 조금 더 해외 관련된 ETF들이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한 달간으로 봤을 때도 좀 비교 평가가 필요해 보여요. 네. 네. 준비하셨죠? 맞습니다. 네. 한 달을 보게 되더라도 조금 비슷한 흐름이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뭐 빅테크 또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 한두 달이 아니라 뭐 몇 년 동안에 중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1개월 수익률을 보시게 되면 미국 반도체라든지 또는 뭐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역시나 네, 전부 다 상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반대로 뭐 1개월 수익률 하위 같은 경우에는 이 히토류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동안 많이 올랐던 구리 같은 원자재 관련된 기업들 또는 원자재 관련 선물들이 상위에 있는 것을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멕시코 같은 경우도 최근에 정치 이슈가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그런 종목들 단기에 그런 종목들이 조금 더 수익률 하위 좀 많이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ETF 시장 내에 개인 투자들의 자금은 어디로 향했는지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관심 있는 거니까 네. ETF 시장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네, 우선 작년과는 네. 다르게 올해는 역시나 네, 미국 또는 글로벌 관련된 순매수가 상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1년 내내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수익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나 개인 순매수 상위에도 뭐 에이스 엔비디아 밸류체인 액티브를 포함해서 뭐 타이거 미국 S&P500과 같이 좀 미국 투자하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개인 순매수가 몰렸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고요. 개인 순매수가 몰린 이유는 아마 오른쪽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역시나 그 정답은 바로 수익률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미국 반도체 또는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 또는 뭐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이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이끌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반도체 ETF에 대한 관심이 개인 순매수의 증가 이런 부분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럼 이제 하반기 시작이 됐으니까 네네. ETF 전략의 팁이 이쪽 섹터 안에 있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갖고 오신 것도 그런 맥락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투자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 우선 네. 제가 여전히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 네. 미국 빅테크 고점 아니냐 또는 너무 과열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는데요. 그래서 하반기 빅테크 투자가 여전히 유효한지
세 가지 측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매크로 측면입니다. 우선 미국 매크로가 그동안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에는 다시 뭐 소비라든지 아니면은 뭐 건설 이런 지표를 통해서 조금 다운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른쪽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역시나 ISM 제조업 지수도 조금 반등을 했다가 약간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굉장히 좀 예외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최근 뭐 6개월, 1년 동안의 상황에서 오히려 성과가 더 좋은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역시나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렇게 상위 종목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아마 뭐 시험 같은 걸 저희가 보더라도 난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뭐 전교 1등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기 상황이 어려우면은 오히려 압도적인 경제적 해자를 가진 그런 미국 상위 빅테크 기업들에 더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오히려 좀 둔화되어서 빅테크 기업들에 좀 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경기가 어렵더라도 이런 빅테크 상위주들은 더 중심적으로 잘 되는 것들을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가 둔화되면 네.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부각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상당히 좀 논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그러니까 네. 자 그러면 왜 ETF 시장에서도 빅테크의 답이 있을런지 두 번째 포인트 들어볼게요. 우선 네. 역시나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됩니다. 이 빅테크들의 어닝 측면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른 저희가 배경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러한 주가 상승의 흐름 또는 이 어닝의 흐름이 단순히 올해만 이어질 것으로 볼 것 같지는 않고요. 적어도 내년을 넘어선 기간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왼쪽 표를 보시게 되면 S&P 500 기업의 어닝이 계속 상승하는 뭐 EPS 추정치라고 하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네, 계속 이 애널리스트들이 판단하는 내년 수익을 계속 상승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만큼 이 기업들의 실적은 좋다. 그리고 오른쪽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기업들의 어닝, 돈 버는 거에 대해서 빅테크 상위 주에 대한 집중도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표와 같이 경기가 어려울수록 빅테크 기업들에게 유리하다.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배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 어닝이 집중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적 모멘텀이라고 하죠. 본격적인 실적 장세로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역시나 이 빅테크 상위 기업들을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뭔가 제품을 잘 팔고 또 영업이익을 잘 내고 어쨌든 숫자로 보여져야지 되는 부분인데 네. 실적 호조, 호실적 이런 부분으로 강력한 또 모멘텀이 지속된다 이런 또 흐름으로 읽혀요. 네. 살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자 이제 하반기 빅테크 투자 세 번째 포인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네, 네. 세 번째는 역시나 많은 분들이 예상하는 것처럼 네 AI입니다. AI에 대해서는 아마 굉장히 드릴 말씀도 많고 한데요. 우선 빅테크가 앞으로 잘 될 수밖에 없다. 이 빅테크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 AI 생태계입니다. 우선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 경쟁자들을 제거를 하면서 이 번 돈을 거의 고스란히 AI 재투자에 쓰고 있는데요. 빅테크 같은 경우는 그 페이스북이라든지 유튜브, 인스타그램과 같이 SNS라고 하죠. 또는 뭐 구글 같은 경우 검색 있습니다. 이러한 이 빅테크들의 이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점유율이 경쟁자들을 압도적으로 따돌리면서 오히려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사실 성장주로만 많은 분들이 보시진 않죠. 너무 돈을 잘 벌고 현금 흐름이 좋은데요. 이렇게 번 것들을 바로 AI에 거의 대부분을 투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과거에 5년, 10년 전 같은 걸 보더라도 뭐 AI 이전에 이런 뭐 새로운 것들이 변화할 때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좀 지연해가지고 이런 치고 나가는 것에 좀 늦은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거 사례를 통해서 AI라는 굉장히 강력한 모멘텀이 나왔을 때 더 이상 처지면 안 된다는 그런 위기의식과 함께 번 돈을 거의 고스란히 AI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점들이 바로 이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히 AI를 앞서갈 수 없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고요. 그다음에 제가 AI 투자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빅테크가 이 AI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AI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네. AI에 대한 전문 인력 같은 경우 기존의 인력 대비해서 뭐 10배 또는 15배 정도 많은 돈을 줘야 하는 게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엔지니어에 대한 비중도 그렇고 AI 서버 같은 경우에도 기존 대비해서 한 5배, 6배 정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인력에 대한 투자 또는 뭐 캐펙스라고 하지 서버에 대한 투자가 결국 돈이 많은 기업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일 수밖에 없고요. 그 결과 AI의 과실을 누릴 가능성이 높은 것은 빅테크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S&P 500 내 기업들과 비교를 하더라도 현금이 가장 많죠. 그다음에 매출 대비해서 이 현금에 대한 이 들어오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빅테크가 인식하고 있는 매출이 거의 대부분이 찐 현금이다 이렇게 봐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번 현금을 바탕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AI에 대한 집중 투자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AI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역시나 빅테크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아예 그렇게 생태계가 갖춰지고 있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빅테크 고점 논란도 있는 맞습니다. 상황인데 네네. 이거는 괜찮은 건지 궁금해지거든요. 네. ETF 시장에서도 반응이 될 것 같아서요. 네네. 네. 우선은 빅테크라고 해서 제가 뭐 중장기적으로 빅테크의 전망이 여전히 좋다. AI가 가면 갈수록 빅테크에 유리한 환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어떤 주식도 매일매일 오를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빅테크 같은 경우도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이어갈지를 봐야 되는데 저희가 여러 데이터를 봤을 때 그렇지만 아직은 이 빅테크가 과열로 보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뭐 하이테크라든지 이런 쪽에 빅테크가 이제 투자가 막 들어간 시점이고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활용했을 때 역시나 가장 높은 마진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돈을 벌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잉 투자가 사실 되기 전까지는 버블이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가 없죠. 아직은 그렇지만 이 과잉 투자라는 시점이 나오기에는 이 캐펙스 투자, 뭐 AI 서버라든지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가 아직 이루어진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25년, 30년 전에 닷컴 버블과 저희가 비교를 하게 된다면 여전히 아직 이 과잉 투자의 아직 초기라고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점 논란 또는 AI에 대한 이 과잉 논란을 나오기에는 최소한 1, 2년 이상은 저희가 충분히 기다려야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은 초기 투자 단계고 이러한 초기 투자를 바탕으로 높은 수익을 이어지고 그 이어지는 수익을 바탕으로 과다 경쟁이 나왔을 때 이 투자가 과잉으로 된다. 그때 정도가 되지 않으면 아직 고점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네. 여전히 마지막에 잔파도는 조금씩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금액을 투자하기보다는 나눠서 분산 투자를 통해서 M7 또는 빅테크에 대한 투자를 이어나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변동성이 없는 투자는 어디에도 없고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앞으로 그 빅테크도 ETF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먹거리가 될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첫 번째 그 차별화된 경쟁력, 두 번째 기업 실적, 세 번째 AI 수혜 이렇게 좀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ETF 전략에 있어서는 어떻게 접근하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약간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네네네. 그걸 좀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예, 전략을 좀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래도 빅테크 또는 뭐 테크 투자 관련해가지고 환노출 상품 중에서 AUM이 큰 두 가지 상품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 전략이요. 맞습니다. 이 두 네. 가지 전략 중에서 뭐 하나의 전략이 특별히 낫다라고 보기보다는 투자자분들의 성향, 그다음에 아니면 이 투자의 집중도에 따라서 다른 전략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왼쪽에 있는 전략 같은 경우에는 상위 7개, 요즘 M7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아, 그게 담겨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M7 중심의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것을 바로 왼쪽에 있는 투자 전략,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아, 그래서 탑7이군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탑7이고요. 예. 오른쪽 같은 경우 상위 10개에 대한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왼쪽에 있는 전략이 오른쪽 전략보다 높은 집중도를 가지고 있고요. 종목 하나하나를 좀 보게 되면은 왼쪽 전략 같은 게 엔비디아 가장 높은 비중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엔비디아 다음으로 핫한 종목이 바로 브로드컴입니다. 이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10% 정도의 굉장히 높은 비율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 오른쪽에 있는 전략 같은 경우는 나스닥에 있는 상위 10개에 대한 그 투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제너럴한 그런 변동성이 조금 낮은 그런 전략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비교 전략으로 말씀을 주셨고요. ETF도 반도체에 이제 투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하셨을 텐데 네네. 탑 7, 탑 10 이렇게 나눠서 ETF를 또 바구니에 담네요. 그런 맞습니다. 부분으로 구성 종목이 뭐가 있는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투자에 굉장히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아,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반도체 ETF 관련해가지고 마무리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우선 이 반도체 같은 경우, 그다음에 AI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좋은 경쟁력, 그다음 좋은 성장성을 가진 산업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반도체에 대한 투자, 그다음에 반도체에 대한 기술의 발전은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M7 기업들이 반도체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이고 반도체에 대한 집중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AI에 대한 발전, 그다음에 그것들에 대한 기업들의 수혜가 역시나 M7 기업들로 돌아가는 그런 생태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중장기적으로 빅테크, 그다음에 반도체에 대한 투자는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ETF 시장에서 반도체 ETF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김승여 한국투자신탁운용 에이스 ETF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유익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